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그리스도인의 삶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전도를 다녀보면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 틀림없이 맞습니다. 찾아봅시다. 요한복음 13장입니다.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겠습니다. 34절, 35절 같이 읽겠습니다.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.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. 그래서 구역도 구역 식구들도 정말 서로 모이기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하나 되면요, 주님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은, 아,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한 구역 안에 전도가 잘 된다, 그게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전도가 되도록 돕는 겁니다. 그래서 딱 모임에 딱 들어봤는데 뭔가 사랑이 있어 보이거든요.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딱 녹아내려서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. 그리고 지역교회 가도 지역교회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요,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막 덤으로, 내가 원래 인도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그냥 둥둥더라고 와서 구원받아 버리거든요.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. 교회가 작아도 그 구원받은 식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요, 주님이 주변 사람들이, 야, 저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, 그들은 정말 서로 사랑한다, 그래서 동화되고 같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져